만성염증의 첫 번째 신호, 뱃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이 많으면 왜 만성염증이 많은 걸까요? 사례자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아니, 뱃살은 난데. 아니, 진행을 하지, 여기 왜 나와? 이게 왠지 아냐, 왠지? 지금 녹화 중이에요. 왜 이래요, 진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네. 지금 우리 손 PD는 지금 재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오늘 특별한 사례자, 엄지의 제왕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PD입니다. 좀 난 평상시 좀 걱정되긴 했었어. 맞아, 맞아. 아, 어떻게 하필 이 자리에 나올 생각을 했어요? 예. 살이 좀 많이 찌다 보니. 아하. 이렇게 녹화하고 또 예. 이제 선생님들과 만나고 가서 사례자들 분들 촬영하고 하면서 되게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만성 염증이 좀 쌓인 거 아니냐. 좀 PD님도 검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아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정말 저도 많을까 싶어가지고 알아보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이게 항상 이 엄지 책임지시고 항상 하시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니까 예. 서대원 원장님이랑 저랑 항상 우리 병원 알아, 우리 한의원 알아. 언제 올 거냐? 계속 예약 받아야 된다고 예. 그랬었는데 오늘 드디어 엄지 병원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제가 미리 뱃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손민정 PD 뱃살 X파일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2까지만 해도 깡 말랐다고 합니다. 아, 그거 못 믿겠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불어난 거예요? 증거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어머! 어머! 이게 누구야? 어머, 이게 누구야? 아, 저거 말도 안 돼. 아, 누구야? 아, 딴 사람 아니야. 동생 아니에요? 아, 반쪽이야, 예. 반쪽. 정말 다른 사람이네. 네. 자, 그런데 PD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고3이 되면서부터인데요. 바로 그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다 보니까 먹는 음식이 모두 살로 가고요. 2년 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사라졌지만 살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른도 안 된 지금 허리가 죄송해요. 너무 강조를 하나요? 허리가 바로 111cm. 자,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지금 비만은 아주 위험한 단계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엄지의 제왕 PD. 불규칙한 식습관에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까지. 과연 PD의 만성염증 상태는?